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입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 제명 신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 판결을 마치고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앞으로 당연히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주도한 법관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런 고려를 도외시했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살풀이식 창피죽이라든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살풀이식 창피죽이라든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